오늘의 메뉴는 채소찜입니다. 채소찜. 아, 정말 그 제가 그렇게 썩 즐겨 먹진 않았습니다만 채소와 저 차돌박이가 같이 보이니까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이거는 저기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그런 조합이죠. 네, 저수분 조리법으로 익힌 건강한 채소찜에 고소한 참깨 드레싱을 곁들여 먹는 메뉴예요. 이게 담백한 찜 요리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의 입맛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오늘 역시 기대가 됩니다. 채소찜의 재료를 소개합니다. 잘 손질된 채소 그리고 드레싱 재료인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먼저 채소찜에 들어가는 식재료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네. 일단 색감이 좀 알록달록한 것 같은 느낌이 벌써 좀 먹음직스럽습니다. 찜에 들어갈 재료 이제 하나씩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곤약입니다. 곤약은 저희 브런치 카페에서 처음 소개된 식재료예요. 맞아요. 네, 곤약은 적당하게 탄력 있고 너무 부드럽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고요. 네. 구매할 때 유통기한도 꼼꼼하게 확인해 주세요. 자, 이어서 숙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숙주는 녹두의 어린 싹을 말하는데요. 줄기가 굵고 싱싱하고 흰 광택이 있고 뿌리가 투명한 것이 좋습니다. 네, 다양한 채소들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배추, 버섯, 연근, 부추 준비했고요. 네, 소스 재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소스 재료 소개해 주시죠. 네, 참깨, 고춧가루, 유기농 마요네즈, 유기농 설탕, 소금, 땅콩버터, 미소된장, 아가비 시럽, 식초, 맛술이 필요합니다. 먼저 양파를 채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네. 네, 준비한 재료를 먹기 편하게 또 이제 썰어주는 거죠? 네, 버섯도 양파 크기와 비슷하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곤약이 지금 현재 들어갑니다. 네. 연근도요? 네, 연근은 모양이나 칼로 썰어주시고요. 곤약은 이렇게 나박나박하게 썰어서 가운데 칼집을 넣어주시고요.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약과처럼 네, 모양이 굉장히 예쁘게 나오죠. 저렇게 하는 거구나. 네. 보기 좋은 떡이 이제 먹기도 좋다고 해서 이제 곤약에 네. 좀 더 손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아니, 어떻게 보면 예쁜 디저트 같기도 해요. 네. 예. 이제 냄비에 물을 넣네요. 네, 물 샤워를 하는 건데요. 채소 수분이 있어도요. 냄비에 물 코팅을 해주면 채소가 타지 않고 잘 익기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자, 냄비는 지금 넣기 전에 미리 좀 예열을 해놓으면 될까요? 네, 채소에도 수분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탈 수가 있으니까 미리 예열을 하면요. 네, 이렇게 수분이 쫙 나오면서 잘 익을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이제 손질해둔 채소를 넣고요. 그렇습니다. 채소별로 예쁘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채소는 제가 하는 레시피대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건강과 영양을 고려해서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거 골고루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네. 저는 저기 들어가 있는 저 곤약이 굉장히 궁금해요. 곤약은 쫄깃거리는 식감이 좋고요. 고기 씹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채소찜에 곁들이면 훨씬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진짜 고기를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 생각 듭니다. 네. 이게 차돌박이가 없으면 다른 고기 대체해도 되나요? 네. 뭐 삼겹살도 괜찮고요. 해산물, 오징어, 뭐 새우도 괜찮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소스를 만들어 볼까요? 그렇습니다. 네. 먼저 그릇에 땅콩버터를 넣어주시고요. 참깨와 고춧가루, 미소된장을 넣어주세요. 유기농 마요네즈도 들어가고요. 소금과 유기농 설탕, 단맛을 더해줄 아가베 시럽 또는 꿀이나 조청도 괜찮고요. 식초 맛술을 넣어줘서 블렌더로 잘 갈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 화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그 고소함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완성된 깨소스는 소스 그릇에 따로 담아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깨소스 준비까지 이제 마쳤네요. 어우, 기대가 됩니다. 와, 냄비 뚜껑 열어볼까요? 자, 차돌박이가 일단 맛있게 익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소도 잘 쪄진 것 같은데 정말 맛있겠어요. 네네. 자, 채소가 지금 저렇게 다 잘 익어 있고요. 네, 찐채소는 요즘 트랜스 조리법인데요. 네네. 끓는 물에 데치는 것보다 이렇게 찌는 것이 영양 소화계가 적어서 영양을 최대한 섭취할 수 있는 건강한 조리법입니다. 네, 이게 뭔가 좀 국물 없는 샤브샤브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물을 하나도 안 넣는데 저렇게 안 탔다는 게 이제 좀 신기한데요. 아까처럼 물 코팅을 하고요. 불 조절을 잘 하시면 냄비를 태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예쁘게 이렇게 플레이팅을 해놓으니까 근사한 그렇습니다. 브런치 메뉴가 또 완성이 된 것 같아요.